안녕하세요, 여러분. 스타코어 이지수 실장입니다. 오늘 이렇게 또 새로운 곳에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 여기는 어디냐면 바로 저희 스타코어의 새로운 사무실입니다. 일전에도 저희가 학원 업무 말고 행정 업무나 그리고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 관련해서 사무실에 입주를 하게 되었다고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희가 또 감사하게도 새로운 직원도 많이 늘고 더 다양한 업무를 하기 위한 넓은 공간이 필요해서 이렇게 사무실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사무실에 이사 온지한 일주일 정도도 안 됐고요. 이제 앞으로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자주 인사를 드리게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오프라인 학원 관련해서는 조만간 영상이나 아니면 공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매주 화요일 밤마다 이제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했었는데, 어제 이제 커뮤니티에 올렸다시피 이런 장비 재정비나 저희 컨텐츠 재정비를 위해서 잠시 라이브는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라이브 영상을 편집한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이 뭐냐면 오디션 선곡 에 대한 관련된 영상인데요. 그 영상을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해 주시고 많이들 물어봐 주셔서 오디션 선곡에 대한 팁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오디션을 볼때 어떻게 선곡을 하면 좋을까요? 무슨 곡을 제가 부르면 좋을까요? 많이들 고민을 하시는데요. 고민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선곡에 따라서 오디션이 합격이 되느냐 아니면 탈락하느냐가 좌우가 되기 때문이에요. 제가 오디션 학원 실장으로 있으면서 많은 학생들이 본인의 음역대나 톤에 맞지 않는 노래를 선곡을 함으로 인해서 오디션에 떨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었어요. 대형 기획사의 오디션을 볼 때도 이 선곡이 가장 중요한데요. 어떤 기획사에서는 아예 오디션 곡을 직접 지정을 해주시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런 류의 노래를 불렀으면 좋겠다 하고 많이 이야기해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YG 오디션 볼때 어떤 노래를 부르면 좋을지, 어떤 노래를 불러서 하면 합격 가능성이 높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곡을 꼭 불러야만 합격될 수 있다, 이런 영상은 아닙니다. 각자에게 맞는 오디션 곡이 있고 각자에게 맞는 음악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용으로만 삼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자 곡 다섯 곡, 그리고 남자 곡 다섯 곡 해서 오늘 총 10곡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이제 YG 오디션 볼 때는 리듬감을 보일 수 있고, 그리고 박자나 뭐 그루브를 탈수 있는 그런 리드미컬한 노래를 많이 부르고요. 오늘 제가 추천해 드리는 음악은 모두 다 가요입니다. 근데 팝송도 많이 부르시는데요. 워낙 범위가 넓기 때문에 팝송은 다음 기회에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가요에 대한 추천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드미컬한 노래 중에 좀 많이 유명한 노래죠. 바로 태연님의 사계라는 노래입니다. 본인의 음색이나 박자를 많이 보여줄 수 있는 노래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디션 곡으로 선곡을 해서 부르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 곡은 남자, 여자 둘 다에게 추천하는 곡입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릴 곡은 바로 시스루라는 곡인데요. 근데 제가 추천하는 스타일은 바로 권진아님이 부른 곡입니다. 이 곡을 이제 편곡을 해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부르기 아주 좋고, 그리고 리드미컬한 노래이기도 해서 오디션 곡으로 추천하는 곡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곡은 권진아님의 Fly Away라는 곡입니다. 이 곡도 되게 밝고 리드미컬하고 오디션장에서 부르기에 상당히 좋은 곡이기 때문에 추천을 드렸어요. 왜냐면 너무 느리거나 너무 빠른 노래는 본인의 끼를 다 발산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중간 템포의 노래인데 리듬감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르기 쉬운 노래로 선곡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곡은요, 바로 제이님의 어제처럼이라는 노래입니다. 사실 굉장히 예전에 나왔어요. 제 또래의 분들이라면 아실 수 있는 노래인데, 00년생 이상이 지망생 친구들은 잘 알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노래가 오래된 노래이니만큼 신인개발팀 관계자분들이 또잘 아는 노래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여자분들이 부르기에 딱 적당한 노래이기 때문에 이 곡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곡은, 이 곡은 발라드 노래예요. 발라드 노래 중에서도 많이 오디션 곡으로 쓰이는 노래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임정희님의 시계 태엽이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아는 분들도 있고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후렴을 들으면 누구나 다 아는 그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이제 오디션 곡으로 많이 쓰이는 이유는 고음도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의 음색이나 톤을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노래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드미컬한 노래와 이런 발라드 노래를 같이 준비하시면 오디션을 볼 때 더 신인개발팀 관계자분들에게 더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으니까요. 같이 준비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남자분들을 위한 추천곡인데요. 남자분들도 마찬가지로 뭐 리드미컬한 노래도 좋고 발라드도 좋고 요즘에는 랩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랩도 좋은데 오늘은 조금 더 리드미컬한 노래에 중점을 맞춰서 남자분들 곡 추천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오디션 곡으로 사실은 가장 많이 쓰이는 곡입니다. 바로 양다일님의 미안해라는 곡입니다. 이 곡은 저희 학원에 있을 때도 많이 추천을 해드렸던 곡 중에 하나인데요. 고음을 알 수가 있고 남자분들도 부르기가 딱 좋습니다. 제가 고음 불가인데 이런 높은 노래를 불러도 될까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오디션 볼 때는 고음이 필수입니다. 내가 고음을 내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조금 더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기 때문에 고음 노래를 한 곡 정도는 선곡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노래는요. 양요섭님의 카페인이라는 노래입니다. 이 곡도 사실 굉장히 오래됐어요. 한 8년, 9년 정도 됐는데 후렴을 들으면 아시는 분들도 있고 여전히 모르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노래는 남자 학생들이 부르기 아주 가장 좋은 리드미컬한 노래입니다. 다음 노래는 저희가 이제 남자 학생들한테 가장 많이 추천하는 노래가 바로 크러쉬분의 노래인데요. 남자 학생들이 딱 따라 부르기 적당한 노래이고 오디션장에서 들었을 때 부담이 없는 노래이기 때문에 이 크러쉬 가수분의 노래를 많이 추천을 드리는데요. 그 중에 베스트인 노래는 바로 크러쉬의 가끔입니다. 이 노래는 여자 학생들이 불러도 좋고 남자 학생들이 불러도 좋은데 남자 학생들이 불렀을 때 더 오디션 합격률이 조금 더 높아지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곡은 바로 범키님의 미친 연애라는 노래입니다. 노래 제목이 왜 이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노래를 한번 들어보시면 이 노래가 왜 실장님이 추천을 했는지를 알게 되실 거예요. 범키님의 노래도 가창력을 보여줄 수 있고 본인의 끼를 보여줄 수 있는 노래이고 또 거기다가 리드미컬한 노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총 10곡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아는 노래도 있을 수도 있고 모르는 노래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모르는 노래인데 추천을 한 이유는 사실 오디션 선곡으로 많이 쓰이는 노래들이 있습니다. 기본기를 볼 수가 있고 여러 가지를 판단할 수 있는 노래이기 때문에 보통 오디션 학원과 그리고 보컬 트레이너 선생님들께서는 본인들이 선호하시는 노래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동안에 많은 수년간에 수십 년간에 그런 많은 학생들을 오디션을 통해서 회사에 보내고 그리고 데뷔를 시켜봤기 때문에 어떤 노래가 어떤 학생에게 잘 맞는지 그리고 여자친구들에게 맞는 곡 그리고 남자 학생들에게 맞는 곡이 딱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곡들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게 되었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궁금하실 점이 있을 것 같아요. 남자가 여자 노래 불러도 되나요? 여자가 남자 노래 불러도 되나요? 네, 상관없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키나 음정을 좀 잘 맞추시면 되고요. 본인에게 맞는 노래 그리고 본인이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디션 곡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제일 잘 부를 수 있는 노래 음정 틀리지 않고 부를 수 있는 노래를 여러분들이 열심히 연습하셔서 온라인 오디션이든 아니면 앞으로 또 곧 열리게 될 현장 오디션이든 여러분들이 많이 준비하셔서 꼭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영상으로는 저희가 기획사별 오디션 잘 보는 방법과 이제 SM, JYP 대형 기획사들 오디션 볼 때 또 어떤 곡을 선곡하면 좋을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그동안 기다려주셔서 감사하고 또 앞으로 재밌고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올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댓글도 달아주시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정보들 그리고 유익한 정보들 나누는 스타코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별이 되는 그날까지 함께해요. 안녕. Check the mic and make sure it sound right, boys.